하실 수 있을까요? 네, 청년기후 변곡팀은 이제 그 2020년 1월에 출범해서 네. 활동하고 있는 단체고요. 저희는 이제 저희 스스로를 이제 기후정의를 위해서 이제 나서는 비폭력 직접 행동 단체라고 소개를 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 급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기업과 정부를 타깃해가지고 이제 과감한 오션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이제 기후위기 상황 속의 불평등 그리고 사회 모순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. 이었어서 이제 그 검사님이 저희를 이제 기소하게 되는 검사님이 이제 이들은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고 불법 시위를 했고 그리고 그 재물을 송금했기 때문에 기업을 사용되자네 이제 침입을 해서 치를 했기 때문에 재물 송금죄가 인정이 된다. 그러면 집시법 위반과 재물 송금죄 두 가지. 네, 그렇게 이제 검사님은 주장을 하셨고. 네, 이거에 대해서 변호인 말씀하세요라고 이제 판사님이 하셔서 이제 저희 변호사님이 이제 집시법 관련해서는 이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논 거를 제시하는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재물손괴는 뭐 이제 시간의 연속성 이런 어떤 재물손괴도 성립 요건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조각 이렇게 반박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벌금을 내더라도 이거를 그냥 순순히 낼 순 없다. 우리가 더 하고 싶은 말이 남아있고 우리가 더 이제 법정에서 이제 밝혀야 할 그리고 이야기를 해야 할 진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수송 기록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. 그냥 이제 스프레이 칠한 게 어쩌고저쩌고 이 단체가 그냥 어떤 단체인지 그냥 그 정도 되게 이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 500만 원 벌금형 이제 불복을 한 다음에 정식 재판 약식 명령으로 말고 정식 재판에서 얘기를 하자라고 열어달라라고 이제 요청드렸던 거죠.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시민분들이랑 벌금을 하셔서 동료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일단은 저희 팀의 이런 일을 저희 직접 행정 보고 이제 아 이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탄원서를 이제 서명을 이제 받고 있는 중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써주시잖아요. 그런 부분 이제 뭐 이런 단체가 있는지 몰랐고 이런 단체들이 정말 드물고 이제 쉬운 일이 아닌데 본인은 할 수 없지만 이런 걸 해주고 있으니 이런 걸 또 감당을 하고 있으니. 그 보탬이라도 되어 후원회원으로도 하고 싶다. 그래서 이제 그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.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압도적으로 사실 좀 많으셔서